안녕하세요, 나토입니다. 자, 오늘은 소아외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소아외과. 소아외과는 소아과 출신일까요? 외과 출신일까요? 못 맞췄지롱! 소아외과는 외과 출신입니다. 의대를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붙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이제 외과는 3년이거든요? 3년을 하고,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을 또 봐야 돼요. 합격을 한 다음에 끝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되신 거고, 남자들은 군대 3년 있죠? 군대를 갔다 오고, 펠로우란 걸 해야 돼요. 세부 전문의. 외과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간담체외과가 있고, 외상외과가 있고, 혈관외과가 있고, 다 많은데, 여기서 이제 소아외과라는 파트를 전공을 해야 돼요. 소아외과를 전공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뭐몇년딱 정해진 게 없고, 2년, 3년, 학문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소아외과는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죠. 소아도 어렵고, 외과도 어려운데, 두 개를 합친 콜라보레이션이란 말이에요. 환자의 콜라보레이션이죠. 되게 어려워요. 신생아들의 선천적 기형 수술을 좀 많이 하고, 그 외에 다른 수술, 이식 수술도 하고,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게 고난이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본과 2학년 때 소아외과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들어왔던 교수님이 소아외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 되게 재밌었는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야, 얘들아, 신생아는 똥이 제일 중요해, 똥이, 이러는 거예요. 어? 들켰나? 전좀 맞아야 해요. 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생아 선천적 기형에는 항문이 발달이 좀덜된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문이 엉덩이 항문이 똥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항문이 어떤 층까지만 뚫려 있고 끝까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뚫려 있으면은 똥이 삐죽 하고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그다 마냥 똥이 삐죽 뛰어나와 있는데, 여기로 딱 뚫어주면은 신생아도 굉장히 좋고 예후도 좋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간호사나 인턴이, 어? 똥? 이건 똥이야, 쓱 닦으면은 큰일 난다, 나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수업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48명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죠. 뭔가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 보니까, 이걸로도 굴러가네? 별로 안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소아외과 수술을 했을 경우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면은 약 10.9%고, 소아외과가 아닌 외과의가 수술했을 때는 20.8%의 사망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아외과 전문의가 수술하게 되면은 절반이나, 결국 두배 차이 나는 거예요, 사망률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대체 의사들은 왜 소아외과를 전공하지 않을까요? 보람도 넘치고 애들 살리고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일반외과 소개하는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과 자체가 굉장히 몸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응급수술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들 자체가 외과를 고르기가 굉장히 무섭고 부담이 돼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간지 넘치고 멋있고, 보기만 해도 와, great surgeon 이라고 바로 리스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너무 어려운 길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물며 건강한 성인 수술도 그런데, 우리 손바닥만한 우리 애기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겠죠? 손바닥만한 우리 극저체중아 애기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말리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일반 의사 나부랭이한테 이 손바닥만한 애기 케어하라고 하면 나 그냥 울어버릴 거예요, 진짜로. 못해. 수술 끝나고는 더 못할 거잖아. 이 손바닥만 애기 잠깐만이라도 케어하라고 하잖아요? 저 애기가 울때 저도 같이 울어버릴 거예요, 진짜로. 이 정도도 못해. 너무 어려워. 무서워. 응, 병원 떠나가도록 울어버릴 거예요, 진짜. 우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저도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막 울어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전좀 맞아야 해요. 그러면은 왜안 갈까? 최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근로 환경이 좀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QOL 하죠? 참, 욜로든 뭐든, 욜로든 플렉스든 하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밤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숫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한 병원당 보통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 한 분이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9 to 6를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시간은 집에서 퇴근하셔서 쉬고 있으시다가 전화가 오죠. 응급 상황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받아가지고, 수술해야 될것 같으면은 수술방 잡으라고 하고 바로 수술을 뛰어가고, 수술이 아닌 것 같으면 처치를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집 병원 가야잖아요. 이걸 온콜이라고 하는데, 온콜 생활을 평생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20살들 같이 뭐 클럽에서 밤샌다거나, 헌팅술집 가서 미어캣 마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개 흔들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한다거나, 합석해서 술 마신다거나,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 아니고,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자기가 수술하는 거 선택 하나하나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되게 크겠죠. 그냥 밤새고 그냥 당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의 나날이겠죠. 이런 근무 환경 때문에라도 의사들이 소아외과를 선택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호자들 그리고 환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경부전이라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니까 여기서 수술 받고 굳이 서울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죠? KTX가 발달하고 만용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수술을 하려고 해요.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큰 병원에서만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거점 병원 정도는 운영을 하지만 그 외의 병원들은 굳이 자기들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과를 열어놓지 않고 과 전문의를 채용해놓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거 사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환자분들도 큰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인지상정이죠. 그거를 욕할 순 없어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그래서 저는 일반으로서 저 같은 나부랭이, 이서 나부랭이는 그런 과를 꿈도 꿀 수도 없고 그런 과를 할 역량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과를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근무 시간 내내 잠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요. 혹시 뭐 전화 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약간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공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저 같은 일반이 나부랭이가 이렇게 함부로 이 과를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내용도 있겠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